제주를 리플레이하다. 제주와 크리에이터들의 만남. 캠핑하기 너무 좋은 제주로 오세요. 제주로 하여 옵사이. 새롭게 다채롭게 비상하는 제주 여행, 그 페스티벌로 초대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분의 미션 챌린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를 알리는 크리에이터를 제주로 초대하는 페스티벌이 올해도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안틀의 페스티벌은 지금 6년째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유명 크리에이터를 초청해서 1년 동안 그 제주를 구석구석 누비면서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주 앞으로 어떤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를 제주로 제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 관광업체를 리브랜딩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마련됐는데요. 사계절 식물이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준비됐을까요?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홍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보시는 이제 로드 스케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원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꾸미고 저희 자원을 조금 더 이제 많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와 그다음 스토리텔링을 지금 병행하면서 꾸미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구상하고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보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출발합니다. 올 한해 제주를 홍보하기 위해 열일한 전국의 크리에이터들. 제주를 알아가고 또 서로 함께하며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화려하죠. 화려하죠. 자, 팀고. 자, 하나, 둘, 셋. 화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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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이름은 야이자이고요. 제주도에서 친구들 부를 때 야이, 자이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얘랑 제에서 야이자이고 저희 고는 하나, 둘, 셋. 야이. 팀별로 게임도 하고 퀴즈도 맞추면서 서로 끈끈해지는 시간인데요. 제주를 마음껏 탐험하며 알려온 크리에이터들. 그들이 느낀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이 맛있고 경치가 맛있고 자연도 맛있고 소주도 맛있고 마지막으로 우동도 맛있다. 우동도 맛있다. 일단 제가 좀 숫기가 없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점차적으로 친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어서 매년 이 안틀에서 이제 알아가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아서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좀 긴장하고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목소리도 크게 내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사가 많이 남긴 했는데 오늘은 그 이름 정하는 거, 조별 이름 정하는 거 너무 재밌고 또 선물을 받으니까 더 기분 좋더라고요. 제주도 1회 때 참여하고 다시 또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바다 소리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맑아졌어요. 최고입니다. 이번엔 제주를 새롭게 브랜딩할 슬로건 미션인데요. 혼자서 그리는 제주 나만의 색깔로 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들어간 행운 가득한 돌고래를 지금 제주에 와가지고 행운을 담은 여행을 하라는 의미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로 해서 제가 아까 똑같이 처음 시작에 긴장. 여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계실까요? 뭐 어떤 컨셉이신 거죠? 여기 우리 저희 화자 지구를 지켜. 저희 지구를 지키는 컨셉. 네. 제주를 지켜라. 슬로건이 뭐예요? 괴롭히지 마. 돌밤 그리고 친환경. 이 팀은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저희 핸드폰으로 걸어가는 거 한 번만 찍어줄 수 있나요? 삼각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채롭게 경험하며 새롭게 바라보는 제주. 크리에이터들의 눈에 담긴 제주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성 듬뿍 환상 그 자체입니다.
미션으로 함께 담아낸 슬로건과 숏폼 영상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즐겁게 신나게 제주를 리플레이하고 있네요. 저희도 관객들을 많이 유치하시게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또 포인트를 만들려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우리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외국 여행자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알릴 2025 제주 여행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렸는데요. 아끼고 사랑한 만큼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무궁무진 아이디어 뽐내주세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제주 어나 아니면 제주 로컬 문화, 제주도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해외 분들 초대해서 같이 여행해보는 거 콘텐츠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이 옷자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옷자리는 사람들도 좋고 아니면 제주도에서 공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소개팅하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일단 해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수온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각종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의 경관을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뭐 제주도의 맛집이나 제주도의 향토 음식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래서 제주도를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좋은 점은 제주도가 공기가 좋고 제주도 여자가 좋아서 제주도에 결혼하게 된 거니까 제주도는 다 좋은 거죠. 새롭게 다르게 제주를 여행하는 법. 관광 콘텐츠는 업 시키고 더 크게 알리는 제주 여행 리플레이. 2025년 여행도 제주로 고고!